낮에 어미는 둥지 근처 나무에서 쉽니다. 먹이를 가져다 줄 때 빼곤 오지 않죠. 한 달 넘게 알을 품고 한 달 넘게 새끼를 키웠습니다. 두 배, 네 배 사냥하면서요. 그의 긴 수고도 이제 끝나갑니다. 작년에 벌통 놀러 갔다가 보니까 거기 알이 있더라고. 벌통 보러 갔다가 그 앞에 나무 가라고 치는 거 비 내려 올라갔다가 그 있길래 얘기해 준 거지. 그 새끼들 보면 참 마음이 그렇지 않아? 근데 어미가 그 부엉이 새끼들을 이제 날개하고 바로 그 근처에서 둥지에서 연습을 시킨 다음에 연습이 딱 끝나면 매정없이 떠나버리니까 엄마가 떠나는 건지 새끼들이 먼저 떠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떠나니까 어쨌든 간에 뭐 새끼가 가도 어미가 잡지 않는다는 거잖아. 사람은 못 떠나는데요. 저 죽을 때까지 어쩌면 떠나는 게 맞는 거일 수도 있어. 혼자 할 수 있게. 어쩌면.